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이스레 세이토 노 미나산 간니지산시오카 460番を 賛美しながら 다니엘 기도회에 備えましょう.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다 함께 예쁜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 삼비 하치주 방어 삼비시마스 하치주 반데스. 예쁘게 만들어 가요. 예쁘게 만들어 가요. 곱게 만들어 가요. 곱게 만들어 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만들어 가요. 하얗게 만들어 가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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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선하게 만들어 가요.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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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마음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요.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요. 선하게 만들어가요. 선하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보석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아름다운 만민삼비 100 나나주 록크반데스 100 나나주 록크반데스 그림을 외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열매 되었네. 보석처럼 사랑의 열매 되었네.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열매 주님의 사랑 그 눈물의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 되었네 그 사랑의 열매 되었네 만민선비 격현이주 9번 데스 격현이주 9번 데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 삼비 하지방어 삼비시마스 하지반 데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내게 말해줘 불어오는 바람에도
내게 전달되 불안포기 돌 하나에도 불안포기 돌 하나에도 주님은 저 느껴져요 주님은 저 느껴져요 당신은 다시 나요 당신은 다시 나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보근한 손길 주님의 보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내 마음 내 맘에 그려요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는 이루신 주 아버지는 이루신 주 당신은 하시나요 당신은 하시나요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 끝없이 다가오는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충만 시도신전이여 때 다니엘의 기도가이요 하지메마스 我は天地の造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ビラトの元に苦しみ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蘇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ものと死にたるものと裁きたまわん。
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一日を振り返って悔い改めるために祈ります。이시간도우리를기독해불러주심에감사합니다하나오늘하루살아가면서마음과생각과입술여행함가운데진리합하지못한것들이있었다면이시간도깨우치고깨달아회개할때에극률이여겨주옵시며합한중심으로변화될수있게하여주옵소서무엇보다내게잘못된것이무엇인가를발견할수있는은혜주옵소서판단의생각을이루었고불편하고또원망하는마음생각을가졌는데깨닫지못하고또지나버리면어찌하리요또내입술에수근수근하고비방하는말들이있었는데그것이습관이되어서나도알지못하고깨닫지못하면회개할수없으니죄의담을어찌할리요이시간도또이후에우리가개인기도를올릴때에도내삶속에내오늘하루의삶속에잘못되고허물된것들발견하게하시고이제는마음중심에서부터미워하고싫어하고버리고자하는마음으로간절히기도할때에죄의속성뿌리까지뽑아버릴수있는힘과능력주옵소서기도하기합한심령이요응답받기합한마음될수있도록이시간도크신은총으로함께하여주옵시고사하시고용서하여주옵소서감사드리며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敵であれ悪魔サタンを退けるために祈ります。私の手は愛로또한기도할수있도록불러주신아버지하나님이시간도온마음과뜻과정성을다해불같은기도만이루길원하옵나니원수마탄어둠이틈타지엎어지못하게하여주옵소서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명하노니모든원수마탄들아다물러가며떠나갈지어다하늘공중원세잡은악의영들아그의사자들아이땅에더럽고추한것들아다물러가며떠나갈지어다피곤마귀조롱마귀잡내세력들아다물러가며떠나갈지어다우리안에구습되어진이런아버지모든중한번도아버지고치게하여주옵시고성령의감동감아충만함으로중심다해간절한기도또한조목조목다우리의생각과마음과뜻을다하여서간구하는이시간되게하여주옵소서어둠을다물러가게하시고또염려근심속에생각이사로잡혀기도한다면아버지의보좌에상달되지아니하고응답받을수없사오니우리의생각도우리의모든마음도오직하나되어서중심단기도로만올려드릴수있도록세모로함께하여주옵소서두건가정과가족도사업터일터도항상지켜보호하여주옵소서감사드리며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오이노리이따시마스아멘오늘은하루종일눈이오고계시네요今日は一日中雪が降っています。세상사람들은딱눈이오면야예쁘다世の人々は雪が降るときれいと思っても道を歩くのと運転するのが不便になるとイライラしたりするのですが、私たちは白く積もっている雪を見ながら、私たちの心もこのようにきれいになるように、神様の真理の御言葉で心の汚れが現れるようにと思ってい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心で万民賛美89番を賛美します。祈りの家に雪が降った風景を皆さんにお見せします。画面を見ながら幸せな心で賛美しましょう。万民賛美89番です。고성내리는기쁨내마음가득밀려오는즐거움내마음가득밀려오는즐거움왜그럴까생각해보니왜그럴까생각해보니주님의크신사랑주님의크신사랑고성고성고성고성믿음이하
세상이 눈으로 된다. 내 마음 밝게 해주는 은혜, 내 마음 밝게 해주는 은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수치 생각하며 내 마음 기분 넘치네. 이불처럼 하얗게 하얗게 이불처럼 포근하게 보송보송보송보송을 画面を見ているととても美しかったですね。撮影し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私たちは雪を見ても主の愛が愛を感じているからどれほど感謝でしょうか。感謝の祈りをします。걸맞게찬양할수있음도감사드립니다우리가운데주신아버지의크신은혜와사랑잊지아니하게하시고그사랑이우리마음한가득넘쳐서어쩌면더변화될까어쩌면더주님을기쁘시게하고아버지의마음을닮아갈까하는깨끗하고성결한성도들을되게하옵소서이시간도기도할수있도록불러주심에감사합니다또한눈이내려또운전하기거나또걷기에도불편하여도우리성도님들은각성전에모여함께기도하게하시니감사합니다아버지응답가운데와축복을사모케하시는이런변화된성도님들되게하시고깨어기도하는성도님들되게하심에감사합니다우리가운데은혜주시고능력주시고이렇게불러모아주심도우리의마음에영의것을사모케하신아버지하나님모든것이아버지의은혜요아버지의사랑입니다그모든것에감사감사를드립니다홀로영광받으옵소서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오이노리이따시마스아멘그니또민족은어다민이노리마스이나라의민족의주의긍휼과은혜로붙드시사하나님을부르고찾는나라가되게하여주옵시고또한많은교회들이깨어있는그리하여이방인들을구원하고나라를위해중보할때마다아버지의은총이나라에임하기에부족함이없게하여주옵소서나라의위정자들도참된신을찾게하시고그신을알아바른정치를이루게하여주옵소서내유익을위해서가아니라내당의유익을위해서싸우고다투는것이아니라진정국민들을위하여나라의평안을위하여부강함을위하여머리를맞대며또한지혜를다할수있는그러한정치인들이되게하여주옵소서경제도평안하고안정되기를바라나저를관용하며다시오시마약속하신주님이임하실때에는이세상이점점더불법불의로가득하니많은것의혼란함과또한많은어려움들을보나이다긍휼히여겨주시고이나라도평안케하시고또한전세계만민의성도님들항상지켜보여주셔서하나님을믿고부르니하나님의아들딸들이니어떤환경속에서도평안함을누리며부요함속에아버지의은총을고백하기에부족함이없게하여주옵소서이시간에함께기도하는모든성도님들마다성령의감화감동충만함으로불같은기도함께올리게하여주옵소서감사드리며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오이노리이따시마스아멘今日水曜礼拝のメッセージのように皆さんが祈ること忠実に使えること使命を果たすことも神様を愛する
から神様中心にしているのか顧みますように、人が見ているから、また人に認められたいからそうするのではなくて、神様の目線を感じながら意識していつも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今日も心から神様を第一に愛する心で、そのような行いがありますように。祈祷賛美23番です。十字架の道、殉教者の道。祈祷賛美75番です。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人のためではなく、私たちは神様と主のためにこの道を行きます。清められるために、自分自身の変化のために、悔い改めるために乗ります。그런데때로사람보이기회있는지요하나님의응답받고또치료받고자하니우리가신앙생활하고있는지요아니면사람들에게칭찬받고인정받기를원하여충성하겠는지요처음에는성령충만할때는결코그러한우리가어떤목적을가지고한것이아닌데시간이지나면서때로는사람보이기위한모습또한그러하니내가칭찬받고인정받으면기쁘고또한사람들이알아주지아니하면내마음에슬플때도있고힘들때도있고다른사람과비교하면나는저보다나은데왜내가이렇게인정받지못하는가하는모습도있습니까내가잘하고수고한것은또한아버지또한기억하면서부족한것들은돌아보지아니하는욕과같은모습속에서우리안에정체된모습은있지않았는가를살피게하여주옵소서사람이나를인정하고칭찬하고사랑한들아버지앞에진리로변화되지아니한다면그것은아무소용이없는것입니다그러니우리는결코아버지회식하는자들과같이사람에게보이고자하는모습이아니라오직진리의말씀으로아버지가원하시고바라시는이와같은참성결로우리의마음을할례하기를힘써가야겠사오니내마음할례를멈추었던이들이있다면이시간도회개하며돌이켜나오게하여주옵소서아버지우리가어떤환경과조건속에어떠한때로는시험이있고어려움이있다한들우리의마음이할례를우리의성결에대한사모함을멈추리요결코그리할수없습니다또한우리의목자님이우리에게가르쳐주신바는성결이며세율삼에가는진리의말씀으로행하라지키라버리라하지말라하시니아버지의말씀이셨습니다그런데목자님이계시지아니하니우리가성결의말씀을또한성결의그은혜와능력을저버리겠는지요결코그리할수없습니다그런이들은목자를사랑함도육으로사랑한것이었을것입니다참으로영으로사랑했다한다면그가르침이내마음내중심에남아어찌하면그성결을이루어드려목자계신그아름다운천국에나도꼭가며새로운삶에서함께기쁨과즐거움과참감사의고백을나누리라이땅에다고백하지못했던사랑의고백을이루리라이러한다짐으로매일매일더힘차게기도하며나를저복종시켜갈것인데그래하지못하고낙심하였습니까낙심하면서도많은이유와변명들을대었습니까이모든어리석음들변개했던모습들사람보기에이루었던모든것들육으로사랑했던것들을용서하시며이제는참아버지앞에주님앞에우리의마음을할례함으로또한누구도빼앗아갈수없는천국으로우리의참믿음으로변화되어지는만민의성도님들이되게하여주옵소서마음의할례가눈에보이지않아때로는막막해보입니까때로는어려워보입니까아닙니다우리의마음을할례할때내안에계신성령님께서기뻐하시며또한우리가구하는것마다응답하신아버지의사랑과축복을받을수있는는것이오니이것만큼행복하고기쁜일이없나이다우리마음의성도들은이길을잘가게하여주옵소서누가나를인정하고칭찬하고또한보여지는무언가가있어서가아니라진정아름다운천국이있으니아버지하나님의그사랑이있으니너무나사랑하는아버지가계신그세례사람에꼭가고싶어서나는성결되리라라는다짐으로매일매일나를저복종시켜가게하여주옵시며또한내가보이지아니하는때로는믿음의불량과같다한다할지라도더그말씀을붙잡고나를저복종시켜나가기를힘써이루게하여주옵소서나는내가알수있습니다내안에짜증도혈기도많음을내마음에서운함이있음을내마음에미움도불편함이있음을내가상대를섬기고사랑하지못하는모습임을이렇게내가나의자신을볼수있습니다그런데어느순간충성한다하고열심히내가심고또이렇게모이기를힘쓰니어느정도이렇게일꾼으로인정받았다하니내마음에내자신을보려하지아니하는이러한모습이있습니까그것이결국외식하는자가될수밖에없습니다주여이러한것들을발견할수있게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겉모양의충만함으로아니면겉모양의열심으로겉모양의충성으로내마음에할하지못한것을가리우거나내가이렇게기도하지아니하고또한마음을할례하지않냐는것은민망하니열심히심고열심히또한충성하는것으로갚으려합니까그것은결코되지않습니다마음을할례하면아름다운천국을더침노할수있으나충성하는것은상급으로멈추니더아름다운천국을침노할수는없습니다많이충성하고또한많이상급을쌓았다여서더좋은천국을얻을수는없습니다그러니내가일천층에들어가많은
많은 상급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마음을 할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할례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혈기나 육체 일들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시시비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고 또 상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꼭 따지지는 아니하여도 뒤에서는 상대에 대해서 때로는 허물을 말하거나 상대의 부족함을 들추거나 또한 상대에 대하여서 내가 험담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찌 이것이 육체 일이 아니라 하겠는지요. 이러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덮어버린다 하여 아버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아니면 부딪혀지지 않는다 하여서 발견치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연단의 때 교회적인 연단의 때 많은 내 안에 덮어놓았던 것이 드러난 것을 아버지 기억해보며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교회적인 연단의 때에 내가 짜증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미운 마음도 있었고 또한 수근수근함도 있었고 남을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비질레의 말들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내 귀도 있었고 많은 판단과 청제도 있었던 것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때로 어떤 이들은 남을 상관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의롭게 나오지 못한 것들이란다면 이 또한도 아버지 어찌 배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는지요. 목자미 어려움을 당하며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만큼 사랑을 받고 그만큼 인정받은 일꾼이라 한다면 내가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목자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담대함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이 또한도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앞에 보실 때는 서운케 하는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내 자신의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정확한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과 같이 나는 이거 잘했잖아요 고집하고 이렇게 까닭에 옵나니 잘한 것은 뒤로하고 부족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어지려 하는 자세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듯 내 안의 죄악을 축성과 독성과 악성을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사 욕과 같이 이렇게 심한 연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겸비한 자세로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들춰내시고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 없나니 이젠 우리가 그런 욕과 같은 연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하기 위해서는 겸비의 나를 낮추며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내 마음의 내 감정의 변화들에서 이제는 무엇이 비질이었는지 어떠한 것이 악의 모양이었는지를 더 정확히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아버지 그런 성령의 음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대에게 짜증내고 불편함을 내색해놓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라 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내었더라고 이렇게 변명하다 보면 언제까지 그 짜증스러움을 버릴 수 있겠는지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제는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모든 모습을 이젠 진리로 정확히 비춰볼 것이며 발견된 것마다 이젠 온전히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젠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세상의 지식을 권세를 부요함을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좀 봐주세요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오직 아버지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백이라는 크기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 한다면 아쉬울 것도 없고
없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내가 아무튼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그러나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것도 세상에 이만큼 정도는 가져도 잘못되지 않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나눈 것이요. 또한 그만큼 세상을 세상으로 내 마음을 차지했던 것들이 점점점 내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뺏기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천성문을 향하여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천국의 사모함이 사라졌습니까? 세일 사람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버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쉬고 눕고 갖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채웠습니까? 어찌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이 세상에서도 또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육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이 그만큼 부족해졌고 잃어버렸음을 왜 인정하지 않겠는지요. 이젠 깨우치고 깨달아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매진했을 때,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아버지 그때보다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죄가 되고 잘못임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심오한 육체를 행하거나 세상을 크게 아버지 취하는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되었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만 있으니 너희는 일천층만 들어가는 자녀로 그만큼 되었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기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아름다운 천국에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에게 부여함을 주시기 위하여 가난케 되셨고 또한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하여 온몸에 또한 채찍을 맞으셨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크신데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육의 것을 이 정도는 채워도 이만큼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도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합류했던 것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천국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다운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중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안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인데 어찌 일천중에 머물겠는지요. 이천중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루살렘 그 세루살렘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어떠하며 내 집은 어떠하겠는지요. 그 집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얼마나 화롭고 아름다우며 또한 이 세상에 내가 부유한 자들이 누리고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들로 주시는데 영원히 사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러한 권세를 누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간 경작하시고 그 길로 이 성결의 복음을 알려주시며 좁은 길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의 신부답게 가라고 순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행복하고 기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모했을 때는 순교의 길을 가리라 순교의 믿음을 가지리라 하였으나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그만큼은 아니어도 되겠지 그런다 하여 내가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며 안일해졌던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면 내쳐버린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미지근해졌던 것 식어졌던 것 아니되고 아니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뜨겁게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또한도 더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영원 사랑 으로 커져야겠습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헌신했으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세계 선교와 이 재단을 향하신 큰 비전으로 저의 마음이 뜨거워져야겠사오니 멈추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해 더 날마다 뜨거워지며 매일매일 주의 기뻐하신 일들만을 위해 찾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복이나이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이 되었나이다. 훗날 내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때 이렇게 수고했던 것을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내가 저때 저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을 이러한 보석으로 갚아주셨구나. 하나하나를 그 영광 중에 상급으로 또 하나보다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 행복이 그 소망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 매일매일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멈춰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쉽게 가고 또한 조금 평안하게 가득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안일해진 모습과 신앙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서만 마음껏 아버지의 뜻만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멈춰 있었던 것, 마음을 할례하지 않았던 것, 내 안에 더 성결을 사모하지 못한 것,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나지 못한 것,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발견함에 회개하여 아버지 철저히 깨우지고 없어지는 모습 되게 하시며, 사람 보이기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기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니 천국에 그 영광이 있으니 행복과 기쁨으로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충성하는 이러한 참 가치 있는 삶이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이노리 이타시마스. 찬송가 210장 간리지산시오가 210방어 삼비시마스. 지산시옥가 214番です 214番です
나가세. 날마다 기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주노 닷도이지노 지카라 세례노 지카라니요때 私たちは 癒されます できない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変えられます セレに満たされるために セレの日の バプテスマ 受けるために 強くされるために 主を 3回 呼んで祈ります 주여 이 시간 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 성령의 불 세례로 나리오 주옵소서. 각 지성전 위에 지교회 위에 각 기도하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영혼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들자다. 성령의 불로 감동감과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며 어떠한 능력마다 충성할 것이며 아버지 주시는 치유와 명철을 받아 우리 직장 일터에서도 머리 되어지고 꼬리 되어지지 아니하며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능력으로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선과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 변화의 능력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심과 능력으로 다름다워지며 깨어지고 없어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 으로만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과 충만함을 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신 바 되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성령의 감동 충만함이 있어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졸음 속에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불세례로 충만함을 얻고 기도하기만 하면 중심다해 기도하며 어떠한 피곤함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충만함으로만 함께 없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과 마음으로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감동이 충만함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아버지 내 나는 지혜가 없다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능력으로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과 마음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말씀의 깨우침으로 깨담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감동과 충만함에 그런 깨우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사오니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진정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감동과 충만함으로 나리워 주옵소서. 마음껏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발견케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자신의 변화로 아버지 내 것되지 아니하면 소용없사오니 아버지 또한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에게 대입하고 대입한 것들을 이제 불같이 기도하며 조목조목 기도하여 변화의 능력까지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뭔가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깨우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도 샘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한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자기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밝은 영감의 영감으로만 함께 하셔서 어떠한 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또한 아버지 이렇게 인도자들의 기도소를 들을 때에 내 기도의 능력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성령님들에게 그렇게 더 충만한 기도만 기도가 막막하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도의 능력도 더 입혀 주옵시며 또한 기도할 때 유창한 방언으로도 이루게 없어서 아버지 방언도 유창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서 힘갖고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것이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파도와 같이 또한 아버지 쓰나미와 같이 유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사로잡기 위해 몰려옵니다. 또한 많은 언론과 아버지 또한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썩어지고 어떤 것들 유괴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빚을 낼 것들을 담아서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빚을 낼 것들을 빼내버릴 뿐더러 이젠 다시는 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세상의 뉴스나 가십을 들어도 아 저것은 빚을 낼 것이구나 저것은 판단과 정죄 서로 수근수근하는 그런 뉴스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결되어지옵나니 그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깨우침과 깨달음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성결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 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며 유괴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그것이 부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러워야겠습니까? 썩어지고 어떤 것들이 왜 부러워야겠습니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니 더 먹고자 얻고자 누리고자 좋은 집을 갖고자 저렇게 살아가나 그러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유기인지 또한 좋은 집 크고 넓은 집을 가져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내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저와 같은 것들만 위해 헌신하니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아버지 일단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갖는 것이 우리 안에는 부러움이 아니라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며 영적인 믿음이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버리며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하금양으로 버리고 선과 진리를 채워가는 만큼 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기뻐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상대에게 베풀어 놓고 아깝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 나는 저 사람한테는 줄 수 없어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같이 조카롯에게 아버지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받을지어다 말씀을 지켜행하는 능력으로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노레스 나라바르밤 노보 발레 세련이케 나라바르밤 세련이케 노라바르밤 노보 발레 세련이케 나라바르밤 발레 세르밤 노보 레세련 내게 노보 발레세련 내게 나라바르 발레세르밤 노보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불같은 기도의 능력 믿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더
충성불량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크시는 중간으로만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깨워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그런 능력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그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로만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지옵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인으리 되심하스. 아멘. 응답받고자 합니까? 예사를 따이 되시옵까? 겉다이 오케 따이 되시옵까? 축구 오케 따이 되시옵까? 고코로노 내가 이너 다미니 소리소리 나 기도하다 이너 다미니 노리마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응답과 축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문늘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구하는 것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기록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혹여라도 성전들 가운데 응답과 치료와 축복받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응답의 역사들로 축복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이들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각색 질병균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어찌 병들어 있겠고 어찌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어야겠는지요.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도 질병균들을 태우시옵고 온몸의 모든 통증과 고통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이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고 깨끗하고 강건을 받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약함이 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퇴화되고 노화된 것들도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새생되게 하여 주옵시며 재창조의 권능으로 회춘의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또한 눈과 귀 모든 조직들 주여 이제 또한 젊을 때와 같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으로 더 변화되어지며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깨우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 안에 질병균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자가 있다 한다면 가정에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 환자들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질병도 치료받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관계 응답하시고 물질 어려움들도 풀어주옵소서. 만민의 성도들은 부여하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없고 부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옵시고 부여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또한 주의 성소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심고 행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심었는가 얼마나 기쁨으로 기도로 충성으로 물질로 심었는가 구제하였는가 아버지 선교하였고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에 이런 예물을 드렸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심음이 없고서는 받을 것도 없는데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심을 수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 또 우리의 행함이 이루게 하시고 그래야지 못했던 것들 욕심으로 구하였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심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과 놀라운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도 머리되고 인정받게 하시며 칭찬받게 하시며 직장에서도 항상 좋은 성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명철과 총명함도 하셔서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세상 사람보다 아버지 일의 능력도 더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지혜망철과 총명함 속에서 많은 일의 성과를 내어줘서 인정받아야겠고 그리할 때 월급도 항상 인상받으며 아버지 또한 축복받아 나아가겠으며 아버지 모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선한 모습과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데 내가 섬기지 못하였고 낮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하니 내가 또한 승진도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러한 이유도 살피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일의 성과도 마음껏 낼 수 있는 또한 성실함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받을 수 있는데 불성실한 모습들도 고쳐가며 아버지 성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줘서 아버지 앞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갈 수 있게 없어서 인정받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신년 종가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에도 물처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이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모든 것들 장막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사글세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또한 내 집으로 마련하고 아버지 또한 크고 평안한 아버지 또한 집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하오나 내가 욕심 가지고 더 크고 더 넓은 집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지킴받을 수 없사오니 이런 욕심들도 돌이키며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의 삶도 또 평안하게싸우니 주여 넓고 크고 아름다운 집 아버지 또한 항상 축복받아 그렇게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든 매매의 문제가 있습니까? 매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업도 일터에도 축복받아 11조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좋은 일감들 많은 일감들 주옵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술도 더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업터에도 축복받고 영광 돌려나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11조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탐심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며 탐심의 모습들도 고치며 이제는 또한 천국 소망으로만 가득하는 아버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며 아버지 주시는 축복으로는 구제하고 선교하며 베푸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시는 축복이 항상 끊임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았는데 변개함으로 그 축복이 또한 사라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변함없이 넘치는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딸들로서 간증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라고 원하는 바 아버지 하시옵나니 응답과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하시고 또한 어떤 이들은 또한 취직에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하지 못한 이유들도 찾아서 고침으로 항상 또한 좋은 취업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이제 대입의 모든 일들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대입에 남은 모든 아버지 이제 실기나 이 모든 준비들도 잘하여서 평안함 속에서 좋은 실력들로 바라는 바 원하는 바 아버지 또한 입시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더하게 하시며 떠난 가정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잃은 영혼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이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이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여라도 배우자가 아버지 또한 참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까? 아버지 배우자의 그런 마음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자 세상을 사랑합니까? 또한 다른 이성을 바라봅니까? 결코 그러한 아버지 모든 죄악들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부부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또 아버지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학생의 본분들을 잘 지켜가는 만민의 학생들 되어줘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머리들 꼬리 되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학생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가정들 되어지고 아버지 가정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모두가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며 아버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곳에 이르러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진리로 성결로 하나 되어지며 그래서 만나면 교회 안에 행복한 대화들 아버지 만나면 또한 서로의 간증의 대화들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주시는 크시는 총과 은혜 속에서 가족 안에 행복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가족이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는 총과 은혜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관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은사 집회를 통해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고 연약함에 강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환자 접수하며 또한 이렇게 은사 집회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마다 동일한 치료 응답 축복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사 집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악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참 좋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사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2024년 11월 은사집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한 시공간을 초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간 처음 나온 영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이들이 전도를 받아 은사집회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또한 신문을 보고 이렇게 권능을 체험하고자 참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들에게도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로 크게 영광 돌려 나아가는 이런 은사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새신자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 더 알곡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렇게 전도받는 영혼들마다 참 믿음과 신앙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사집회가 될 수 있도록 영광 영광으로 받으시옵고 또한 성령의 불쇠로 임하시사 세상을 이기며 더 큰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세임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상급됨으로 갚아주시며 크신 영광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충만히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는 왜 못 그럴까요? 하나를 충만하는 어떤 사람은 충만할까요? 어떤 사람은 충만하는 어떤 사람은 충만할까요? 어떤 사람은 충만하는 という人もいると思います。私はマイクを持って賛美して祈っているのですが、そうすると歌詞を適当に歌ったりまた祈りを適当にする姿はないでしょう。私は皆さんが聖霊に満たされて祈るようにするためにこの祈祷会を導いて全身全霊を尽くして切に祈っています。皆さんも祈祷会を導く人のような心で祈ってみてください。この祈祷会に参加している皆さんが祈りを捧げるとき、お腹に力を入れて一言一言心を込めて切に祈ってください。私も適当にすることもできますが、でもそうしないのです。前に立って導く人がそんな風にしてはいけないでしょう。神様の前で申し訳ないことでしょう。だから私は賛美して祈る時このように全身全霊を尽くすのです。皆さんもそのようにしてみてください。毎日そのような祈りと賛美を捧げるならさらに強くされるでしょう。皆さんも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講義というものがあるから種をま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霊の世界の法則があるから、汗をかいて祈ってこそ神様が答えをくださるのです。毎日そのように祈るなら速やかに変えられるでしょう。数日間はそんな風に祈って頑張って、でも数日経ったらまた元に戻ったり、そういう風になると変えられるのも遅くなるでしょう。私たちはこのように毎日切に力を尽くして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当にそうでないかやってみてください。教会のために賛美してから祈るのですが、もっと切に祈りましょう。もしかして個人の祈りで答えを受けるのにふさわしい祈りの量を満たせなかったならば、教会のために切に祈ってその量を満たしましょう。祈祷員賛美22番です。我が主の栄光を見る。영광을보내계신주님우리가운데계신주님영광을보내고난을덮고그빛난영광보난을덮고그찬송온땅가득해그찬송온땅가득해내눈주의영광을보내내눈주의영광을보내찬송가운데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私のために 교회의 ために 祈ります. 아버지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 제단을 통하여 또한 저의 사역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제단을 통하여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 성결의 복음과 크신 권능으로 세상에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또한 많은 사람은 불의와 불법 속에서 그것이 옳다하며 또한 자기를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지식에 지식이 더하며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하며 이 세상을 즐기지 않으니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세상을 깨워갈 것이 없나니 아버지 바라시며 기뻐하신 그곳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도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깨워갈 것이며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 세상의 어둠들을 밝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없나니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권능의 역사들로만 보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권능이 끝이 없도록 아버지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모든 사역들로 이루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권능이 나이다 한이 없나이다 끝이 없나이다 멈추지 아니하는 권능이 나이다.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더 크고 놀랍게 온 세상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또한 은사 집회 등 이런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각색 질병들을 치료하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권능의 역사가 전세계 방방곳곳에 전해지고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이렇게 녹화되어져 있고 또한 전해지는 이 말씀과 권능의 또한 간증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들의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통해 이루시는 아버지의 권능이 날마다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사집회를 통하여서 또한 찬양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권능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또한 아버지의 맑은 물로 또 빛으로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들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의 권능이시옵나니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난이되어지는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는 단번에 태우시옵나니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들이 태워지나이다. 아버지 그 암이 때로는 천이 되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 성령의 불로 그 암세포를 태우시며 질병균들을 태우시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은사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 중에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살리며 치료하고 응답하며 참믿음 갖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또한 이런 권능이 이 녹화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녹화되어 있는 녹음되어져 있는 환자께들을 통하여서도 놀랍고 크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학으로 가구란이 되어지는 질병균들 또한 아버지 세상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람으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께는 더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체 아버지 세포들 모든 질병균들마다 태우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 이런 아버지의 권능으로 충만히 사역을 이루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샘간에와 능력으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약함도 강하게 하며 놀라운 표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먼자가 눈을 뜨나이다. 방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리가 듣나이다.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나이다. 또한 뇌생마비 또한 소아마비란다 할지라도 어떤 중풍병자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비된 몸이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한 깨끗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어서 마음껏 걷고 뛰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목발을 아버지 갖고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을 버림받아지며 강건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화되고 노화된 것들도 아버지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몇 마디에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온몸의 모든 염증과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이 퇴음받아져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람의 몸도 아버지 기계가 오래쓰며 노화되는 것처럼 아버지 망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곳곳이 또한 이렇게 노화되어져서 병들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오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는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회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재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시옵나니 노화되고 퇴화된 것들도 없는 것들은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고 듣고 말하며 걷고 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가 비틀어졌습니까? 척추가 틀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도 정상으로 이루게 하시고 부러지고 바스러진 뼈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글씨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학으로는 후유증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능으로는 후유증도 없사오니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재발할 일도 없는 것이 없나니 이러한 놀라운 권능 속에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무수한 영혼들로 간증하며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권능이 너무나 크고 넓고 아버지 또한 온전하여서 시공간을 초래하여 세계 곳곳에서도 기도받는 이들 기도를 요청한 이들을 위해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무수히 보고 듣고 체험했사오니 이번 은사집에도 그와 같은 권능으로 보장하셔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사역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불을 붙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통해주고 해결 역사가 나보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잊어버렸던 죄악이란다 할지라도 허물이란다 할지라도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잘못이라 말하지 아니하는 이들도 이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큰 죄를 지었구나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아버지 또한 그것을 기억하여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은 이런 말씀의 권세로 크신 권능의 역사들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신자 새신자가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움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 안에 쉼을 얻고 마음 안에 아버지 주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까닭이며 또한 내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구원에 이르렀구나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함이 없나니 주여 이 세단에 등록하는 새신자 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처음 나온 영혼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전도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생명 가운데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며 체험케 하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는 없고 오직 주님이 계시며 저는 없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같게 하시고 주여 제가 행하는 모든 바가 주님의 권능과 같아서 주님의 모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권능의 사역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명의 질 권세 있는 자란다 할지라도 이 권능 앞에 몰려올 것이며, 또한 아버지 국가적이고 나라적인 어려움, 또한 자연재해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지구를 파괴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였던 이와 같은 이 지구의 자연이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으로 오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많은 아버지 지진도 생기게 되어지고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아버지 태풍이 오기도 하며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재난과 체형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니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참종되어지며 크신 권능을 나타내는 종되어져서 아버지 국가적이고 나라적인 이런 큰 어려움들도 아버지 또한 그들의 머리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해결하셨던 목자님의 사역과 같이 아버지 또한 그 모든 파통을 이어서 또한도 이런 크신 권능의 사역들로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렇게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낼 때에 인생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돌려나가며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자이라 고백하는 무수한 영혼들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크신 권능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 다 종교를 믿었던 이들도 개종할 것이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또한 마음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로 인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겠사오니 아버지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무수한 영혼들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되겠는지요. 그들을 구원하겠나이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사오니 주여 저희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불타오른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신 권능 안에서 아버지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며 아버지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이 아버지 미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또한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모세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며 그 사랑 가운데 영혼들을 품어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며 인생들이 아버지 또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이 없나니 이러한 권능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권세로 크신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없고 끝이 없는 아버지의 권능으로만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 사역을 이루게 없어서 때가 되어져 이제 해외 성회를 이룰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 또한 가라하시는 곳에 아버지 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런 곳에는 또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많이 많이 모이며 아버지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심령의 가난한 이들 신을 찾는 이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렇게 홍보되어지고 그렇게 준비할 때에 일꾼들에게도 능력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그렇게 아버지 영광에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권능 생명의 말씀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깨우며 살리며 아버지 치료왕답 축복의 역사들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 천하만국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이런 아버지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여 저의 살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로부터 난 지와 명철로 아버지 세상의 지식 권세 있는 자를 알지라도 깨우며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 참 구원에 대해서 듣고자 하였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세상에서도 마음 문을 열는 자들 또한 참 진리를 손을 찾으고자 하는 이들 이런 이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겠사오니 주여 더에게도 지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시사 아버지 세상의 원세 있는 이들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아버지 심령의 가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그들에게도 사람의 지식을 깨뜨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감독으로만 충만케 없어서 사람마다 생각과 뜻과 성격과 또한 문제가 다르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면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 대화할 것이며 문제를 풀어갈 때에 마음을 열 것이 없나니 주여 어떤 권세자란다 할지라도 세상에 분명히 권세 있는 자란다 할지라도 깨우며 새롭게 하는 말씀의 권세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함께 하셔서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어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샘으로 함께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가 주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이 만민의 재단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방대하나이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넉넉히 감당할 것이 없나니 아버지 이 시간도 치유와 명철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권능과 말씀의 권세로 보장하셔서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바 만민을 통하여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룰 수 있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샘으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되심하스. 아멘. 원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스르 인조센세노 다미니 노리마스. 원장님 우리를 위해 헌신한 날들 그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자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셨던 날들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영광이 되어지나이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영광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의 이런 깨우침과 깨달음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온전히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으며 내 가정 내 자녀를 섬기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와 같고 또한 내 가족과 같고 또한 소중한 영혼들로 또 더 나아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품어 나아가며 또 심히 악한 자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한 괴를 괴롭게 하며 아버지 또한 내 가족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런 참 영적인 사랑 의인의 사랑들로 이루어 나갈 때 원자님의 사역이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크신 권능으로 나타낼 것이 없나니 주여 이렇게 더 발전되어지며 더 승화된 사역으로 아버지 선과 사랑 믿음으로 행하는 원장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영광을 얻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쉼이 없나이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변화도 멈추지 아니하나이다. 원장님 또한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아버지 그로 인하여 크신 권능의 사역들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기도원 원장으로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이제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며 병든 자 연약한 자 아버지 가난한 자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이제는 사랑함으로 사역을 이룰 때에 더 크신 권능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 출하가 불같은 기도 감화감동 충만한 찬양과 멘트 속에서 우리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며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 출하만 참여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다니엘 출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장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든 영혼들을 상담하시든 그들의 심령을 읽는 이런 기도요 그런 상담으로 더 크게 성령의 역사들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게까지 강건함 더하시며 각 기관과 모든 육체가 아버지 이제 재창조의 권능으로 아버지 강건하여서 이제는 마음껏 주의 사역을 이루시는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여 명철과 총명함으로만 함께 하시며 영광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있다시마스. 아멘. 성령의 크신 역사 함께 찬양합니다. 만민 삼비 혁주 나나방어 삼비시마스. 117번 です.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권능 성령의 크신 권능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네 누구도 막을 수 없네 힘차게 나아가자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크신 성령 아버지 크신 성령 So
만민산비 231番です。231番です。清めの福音によって変えられて全世界の多くの人々を救いに導くために世界宣教のために乗ります。우리의믿음으로그기도하는모든바아버지그놀라운역사를이루어주옵소서성결의복음이가는곳마다많은영혼들이듣고보고알게하여주옵소서주여이와같이너무나귀한말씀이있는데듣지못하고보지못하면어찌하겠는지요심령은가난한영혼들선을찾고진리를찾고참의로움을찾는영혼들바르게살고자하는영혼들에게이복음이들려지게하여주옵소서깨어기도하는성도들이란다면아버지의참뜻성결의복음을듣고알수있는은혜주옵소서아버지의말씀대로뜻가운데살아갈수있는많은크리스찬들로변화될수있는크신은혜와감동으로만함께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주여이목자님의책자가또한이성결의복음이각나라언어로번역되어져있고통역되어져아무도녹음되었고녹화되어져있나이다이영상설교를통하여서도많은이들이구원에이르게하여주옵소서주여많은사람들이말씀을들을때에참아버지를깨우치며깨달으며이방인을할지라도구원과생명으로이룰수있게하여주옵시고아버지또한제설교가녹화되어있는이말씀들을통하여오늘바벨의말씀을통하여서많은크리스찬들이참을알고진리를알고깨우치게하여주옵소서우리가신앙생활한다고구원하시는주님을믿노라하면서도하나님의말씀을참으로깨닫지못하면하나님말씀대로성결을향해달려가지아니하면내주하시는성령께서탄식하시며내주하시는성령님께서기뻐뛰지아니하심을보나이다그러나이성결의복음을듣고아버지변화되고자하는영혼들은이세상에줄수없는참된행복과기쁨으로인하여즐거워하며감사하는고백을듣나이다이렇게귀한말씀을들려주시니감사합니다라고주의종들이고백합니다성도들이기뻐합니다주여그러하니이복음이많은영혼들에게많은성도들에게전해지고알려질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소서제설교가전아버지전세계어느각나라언어로번역되어져서세계곳곳에널리널리선포되어질수있게없어서많은기독방송들에전해지게하여주옵시고기독방송들에서아버지이렇게방송할때마다은혜감동충만함을얻고더많은시청자들로늘어나게하여주옵시며많은이들이말씀으로은혜를받고또한치료의역사를체험하여기뻐하고즐거워할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시며아버지세계선교가더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시며또한말씀을듣는중에도치료받고응답받아서아버지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서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온리 바이블이 유튜브를 통해서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아버지 말씀들로 각 나라에 가장 또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곳곳에 더 널리 널리 아버지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해방하는 곳들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책자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져서 아버지 구원받는 순간 얼마나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또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계도 깨워져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계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옳다 그러다 하며 정죄하는 그런 교회들과 교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뜻대로 살아감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아버지 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에 나라의 경제도 또 나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교회들로 교단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깨워나가는 아버지 그렇게 청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신문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도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참인가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아버지 신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만민 두배를 토대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만민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기쁨으로 또한 오해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만민라디오를 아버지 또한 청취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또한 우리 만민의 성도뿐 아니라 타교의 성도들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아버지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역사가 전세계 곳곳에 널리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또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와 같은 만민의 사역들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민의 아버지 특성이 또한 우리의 만민의 아버지 봉사와 충성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이런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은사 집회를 통해서 크신 응답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복받아 갈 수 있는 아버지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로 크신 은총과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인으로 있다신 말씀.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을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 수조도 담임이 노리마스 또한 일꾼들이 11월 30일 토요일부터 12월 11일 수요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 농학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축하를 위해 또한 장로 장립식을 위해 출장합니다. 또 우리 말레이시아의 지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임 과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갖습니다.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불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변화시키며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동의자복의 역사가 또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을 만날 때 위로하며 그들을 더 변화시켜가고 충성된 일꾼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 장례파는 장로님 위에도 그거 놀라운 축복으로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농아인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에도 더 성결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우리 지교회들이 힘써 충성하며 또한 교회 대표들 일꾼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들마다 부흥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부흥으로 함께 하옵소서. 농아인 교회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만민의 말레이시아의 모든 지교회들에도 부흥으로 축복으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출장이 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타교회 주회장님들을 만날 때에도 그 모임 위에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에 아버지 이런 역사들로 또한 손수건을 통한 놀라운 치료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에 만날이 만나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인을 이따시마스 아멘. 소래소래 노심이 왔다스다메니 소가이노 다미니 노리마스 합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 귀한 사명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 달란트 받은 이가 소홀히 여겨서 또한 아버지 책망 주인에게 책망을 드는 것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명도 작다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기여기며 열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년의 마무리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여 열매를 내었는가를 돌아보며 부족하였던 것 남은 시간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힘써 성실히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조임들이 참 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기도 속에 마음을 할례하며 마음을 할례하고 성결될 때만이 불같은 기도를 이룰 때만이 능력도 권능도 받아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고 영혼들을 신방하고 상담할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믿음을 심어주며 믿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참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종들 되어져서 각 선교회가 교구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받는 장로님들, 영혼이 잘 되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머리입니다. 그러하니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기도의 본이 되겠고 충성의 본이 되겠고 또한 심고 아버지 또한 구제하는 것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영육간에 축복받아야겠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불같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와 더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며 불같이 기도하며 졸음도 물리치고 아버지 또한 힘써 충성함으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장 조장 구역장들 있습니다. 영혼관리의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내 호주머니를 털어 신방합니다. 아버지 또한 내 시간을 다하여 열심히 영혼들을 찾아갑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능력받고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만큼 말씀의 권세도 전도의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할 때마다 선한 영혼을 만나지며 가장 필요한 대화와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또한 전도된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알곡으로 알곡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떠난 영혼들도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잃은 영혼들도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끌 수 있는 구역장 조장 지역장님들 되게 하시고 구역이 부흥하며 조가 부흥하고 아버지 지역이 부흥하며 교구가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옵소서. 이 세단의 부흥의 불길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장 이상 선교회 연합회 아버지 총연 앞에 일꾼들 위에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권의 사명 감당하며 기관 모임 선교회 모임 연합회 모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계 모임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일마다 거룩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임들로 일어나가는 기관과 선교회 우리 연합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각 연합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연합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물을 비롯하여서 곳곳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충성할 때에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축복으로만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높아두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이노리 이다시마스. 아멘. 축복일세 축복일세 함께 만민산비 하치주 나나방호 산비시마쇼 소노아토 세덴노 다미니 노리마스. 축복일세 축복일세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성이 안에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축복일세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성리 안에 우리에게 부신 축복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 이전과 또 대성전의 축복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이전 이제 형통케 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주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성전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들 오늘 동안 기다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심은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심이며 성정다운 성전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기다리시길 까닭이 없나니 이제 아름다운 변화 열매들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것이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화평하는 하나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꾼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된 기도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꾼들이 서로의 선교와 연합회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싫은 마음으로 아버지 그것을 결국 드러내지는 않으나 마음 안에 그런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라 하겠고 그런 기도를 어찌 아버지가 응답하시겠는지요. 이제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이루어서 이 성전의 축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대성전 또한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대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아버지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대성전으로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에 가득함이 나이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가득함이 나이다. 인간경적을 이루시고 승리로 애꿎은 아버지 앞에 영광 누려나가는 성전의 의미요 또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없나니 이러한 대성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뒤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성전 이룰 때쯤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아버지는 이 성전에 이 정도 형통케 하시고 그 성전의 이전이 바로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대성전도 신속히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옵나니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은혜로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대성전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더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가옵나니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앞에 도우심 속에서 형통하게 평안하게 아버지 또한 물 흐르듯 진행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막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원수말게 외탄도 다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성전의 이전과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이룬 다음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껴보나이다. 성전 이전을 이루면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것 자체가 세계 선교를 이루는 현장이 되어지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아버지의 권능을 간증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도 직접 볼 수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숨김없이 생중계하니 그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 참여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또한 은사집회를 참여하며 또한 권능을 함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 현장이 되어지옵나니 주여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하며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크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우리의 행한 바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 이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 위원장님 위에도 지하문 제가 명을 다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도 넘치는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뤄나가며 풀어가며 우리 건축위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아버지의 크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은 해주신 바 되어져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일들이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무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아버지 설계와 또한 이 모든 허가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방도 다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꾼들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뤄나가는데 어떠한 아버지 회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도리어 아버지 또한 불의가 되어지옵나니 이런 일들도 다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아버지 성전 이전의 과정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아버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종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신 어리 하이노담엔 이노리 마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아버지가 흠양하셔서 우리에게는 넘치는 응답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설교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밝은 영감의 영감으로만 비와 이 아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직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하신 바 되어 개개인에게 깨우침으로 또한 아버지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동 충만함이 임하는 이와 같은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자들 위에도 항상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사회자도 실수하지 아니하며 대표 기도자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만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송하는 일꾼들도 감동함 속에 특송을 이루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특송들 아버지께 향이 되어드리는 특송들로 이루며 많은 아버지 능력 있는 특송자들로 나와지 없어서 예능은 항상 발전하여서 아버지를 마음껏 깨끗하게 성결하게 또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 아버지 또한 찬양자들과 아버지 또한 우리 연주자들과 무용자들과 또한 이러한 실력 있는 이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미 찬양도 은혜와 감동 충만함 속에 울리게 하시며 많은 찬양 인도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배와 모임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 모임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대화들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서로가 믿음의 대화들 이룰 것이며 함께 기도할 때도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모임들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아니란다 할지도 각 처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되어지며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 모임들로 어떠한 담도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배가 은혜와 감동 충만함 속에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서 흠양하시사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인으로 있다시마스. 아멘. 눈 함께 일손이 삼비시마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만민 삼비 고주 연반 데스. 고주 연반 데스. 이렇게 목자님 나왔던 영상도 틀어주세요. 이노리노 이에노 유키 게시키 데스. 오늘은 즐거운 날
준비가 안 돼서 틀어드리지 못하는데요. 이런 마이 복샤가 오래됐다 도키노 이노리노예노 가면 뭐 미타갔다노데스가 성탄 장식과 성탄 점등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성도님으로 함께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이트업식의 ために 준비をしている 方々の ために 라이트업식의 ために 祈ります. 여전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 점등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초대된 성도님들도 더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탄 점등식으로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하는 이들 아버지 앞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봉사자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답게 장식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탄의 행복과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탄의 행복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12월이 되어지면 주님의 탄생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어찌하면 변화될까, 어찌하면 더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행복하고 기쁜 날들로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한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심고 행하는 것 위에도 넘치는 축복으로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탄 전야 행사를 또 준비하는 예능위원회도 아름답게 또한 행복하게 기쁘게 또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작품들과 공연을 볼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이노리 이타시마스. 아멘. 아까 이 牧者の映像を見せ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先ほど雪が積もった木々を見ていたら、雪がお花のようにとても綺麗だったのですね。祈りの家を作る時、牧者は4つの季節によってそれぞれ違う花が咲く ところにしたいという話をされました。でも温度とかが合わない植物もありますね。で、冬の場合はお花が咲かないのですが、牧師は、このように雪の花を咲かせるという話もされたそうです。とても綺麗ですね。 はい、もう一度賛美をしましょう。万民賛美54番です。 넓은 하늘에서 내리는 새 내 마음도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해요. 오늘같이 행복한 날 마음에 포근한 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따뜻한 사랑의 표현 따뜻한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오늘 남은 시간도 내일도 변화되는 残っている 시간も 明日も さらに 変えられて さらに 幸せになりますように 明日の 日程の ために また 締めくくりの 祈りを しましょう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는 길로 평안케 하시며 또 눈은 길이지만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걸을 때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운전할 때도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위에 감기 몸살 틈타지 엎어지 못하게 하시고 더 강건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또 내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도 충만한 기도로 올릴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일터에서도 더 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업무의 능력도 더하시고 또 돌아가서도 주의 품 안에 푹 잠들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숙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지혜롭고 명철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예물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생일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생되며 강건한 축복 주시고 행한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또 100배로 누룩원대로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이노리 이따시마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全能なる愛の父なる神様、今日も守っ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祈りを受ける生徒と全世界の視聴者に、時空間を超えて親しく安守してください。今日一日父なる神様の前にふさわしくなかった思いと言葉と行いがあれば悔い改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主の尊い血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聖霊に満たされて祈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すべての祈りを聞いて速やかに答えてください。魂に幸いを得ているようにすべての点でも幸いを得、入る時も出ていく時も祝福され、貸す手野郎が借りることなく頭となり、できないこともできて、できることはもっと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この時間具合の悪いところは聖霊の火で焼き尽くして癒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じる敵である悪魔サタンよ、すべての病気病原菌を辛いよ下がれ。治らない病気、難病と流行性の病気、がんとエイズ、白血病、脳卒中、心臓病、肺と胃腸の病気、婦人病、高血圧、低血圧、糖尿、皮膚病、やけど、炎症、事故の後遺症、風邪、スカレ、インフルエンザ、甲状腺疾患も完全に癒されよう。小児麻痺、中風、関節炎、ヘルニアも完全になり、腰痛、頭痛、神経痛など痛みは消え去れ、転換、自閉症、うつ病、パニック障害、ノイローゼ、認知症などの精神疾患も下がれ、心から闇が退いて、喜びと平安が望むように、父なる神様、患いは皆完全に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麻痺も解けて、歩けない者は歩いて走れ、視力も回復して、よく聞こえない耳は聞こえるようになれ、見えないものは見えて、聞こえないものは聞こえて、口の聞けないものは物言いなさい。身ごもりの祝福を与えて、折れた骨もつけて、死んだものも生き返り、死んだ神経と細胞が生き返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夜を眠っている間も働かれ、癒して完全にしてください。信じられる信仰を与えて、否定的な思いと疑いの勢力、試練と困難も退けてくださり、家庭も福音化されますように。父なる神様、主を呼び求めて祈れるように、罪を捨てて清められるように強くしてください。この夜も安らかに休めるように、聖霊の炎の壁で天の軍勢と見つかい、主の炎のような運命で家庭、職場、事業の場を守ってくださり、幸せな朝が迎えられますように。
明日はもっと嬉しく幸せなことで父なる神様に栄光を返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栄光をお受けください。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天にま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用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